우리 이 방송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홈쇼핑 볼 때 홈쇼핑을 몇 분 정도나 봐요?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뭐 5분? 3분? 10분? 20분? 아마 홈쇼핑을 처음부터 끝까지 60분 내내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있기야 있을 수 있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이 60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10분 안에서 구매 결정을 하고 주문 버튼을 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더 짧게 뭐 5분 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짧죠. 홈쇼핑은 이거를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홈쇼핑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반복됩니다. 1시간이면 약 20분 단위로 20분, 20분, 20분 혹은 30분 단위로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쇼호스트는 그 패턴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20분으로 3번, 20분, 20분, 20분 1시간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요 20분도 반복되는 건데 이 20분 안에도 또 말을 하는 패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테일, 풀 디테일이라고 해서 한 7분에서 10분, 12분 정도 되는 분량 그리고 숏 디테일이라고 해서 풀 디테일 부분의 내용을 줄여서 3분에서 5분 정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영상이 나가고 쇼호스트가 얼굴이 안 나옵니다만 영상이 나가면서 목소리만 들리는 오프멘트 통판과 전면, 콜타임 이런 식으로 20분이 꾸며지게 됩니다. 쇼호스트가 상품을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오늘 만나는 상품은 뭡니다 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문 전화 주세요까지 쭉 설명을 한번 가는 거를 풀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7분에서 길게는 12분 정도 됩니다. 쇼호스트는 이 7분에서 12분 정도의 멘트를 반복하는 거예요. 모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동안을 다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7분에서 10분, 12분 정도의 멘트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정도의 분량을 그걸 어떤 포지션으로 나눠서 넣는가 요거를 캐치를 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10분에 풀어가는 패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10분 동안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10분에 풀 디테일을 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가죠. 오프닝을 하고 전면 통판을 간 다음에 구성 가격 프로모션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니즈를 살짝 짚고 디테일로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구성 가격 전면 통판 이런 식으로 10분이 구성이 됩니다. 보다 보면 눈에 딱 보여요. 아 지금 뭘 하고 있구나. 많이 보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건데 보다 보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면은 아 그 정도의 말하는 분량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거 홈쇼핑을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동일한 상품이 두 개의 홈쇼핑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나 저기서 봤었는데 어 여기서 봤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보실 건 어떤 거냐 두 개의 다른 방송사에서 하나의 상품이 방송을 한다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회사의 두 쇼호스트들이 하나의 상품 동일한 상품을 두고 어떤 걸 강조하는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필수 요소라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 다르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캐치해내야죠. 그래서 아 이 상품은 이게 핵심 장점이고 핵심 소구구나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겠습니다.